안녕하세요, 이다입니다. 6월 19일자 리샤의 편지 분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비 관련 내용이에요. 생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마 25강은 19강에서 18강 정도로 계승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19강은 10단계로 계승이 됩니다. 이제 요거는 그렇다 치는데 일단은 23강은 14강으로 24강은 16강으로 두 구간이 점핑이 되는 거죠. 따라서 6월 19일 기준으로 23에서 24강 가는 비용이 무기가 평균 72만 골드 장기백 보면 170만 골드 그리고 방어구는 평균 피스당 44만 골드 장기백 보면 100만 골드라고 비추어 봤을 때 장기 50서 드로만 강화가 성공해진다면 지금까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이득일 수도 있다 단순 계산으로 4티어 14에서 15갈때 1의 강화 비용이 무기 기준 54800 골드를 방어구 기준 32200 골드를 웃돈다면 오히려 3T 23에서 24 가는 게 이득일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말 드리기 좀 무서운 게 만약에 23에서 24 가는 게 이득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화했다가 장기백 빠 버리면 진짜 낭패입니다 그리고 품질입니다 품질은 로아운에서 언급한 내용은 롤백이 되었어요 기존의 품백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어? 와 와야 아아 뭐야 이거 됐다 관련해서 기존에 언급되었던 품기백 시스템은 안 나올 가능성이 좀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제 한 그래도 뭐풍기백 시스템 말 나온 김에 한 품질 90까지는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 이야기예요 에스더는 엘라 6강부터 엘라 2 부여가 가능한데 엘라 2 부여가 되면 무기 티어가 4티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카드로스 1막을 통해서 플러스 9강까지도 확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말에는 엘라 2 플러스 9강 에스터 무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엘라2 부여를 해야 4티어가 되면서 레벨이 올라간다는 건,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지, 운영자가. 너 에스터 계속 강화할 거야? 진짜 할 거야? 이거 하면 4티어야? 아니면은 일반 던전 장비로 갈아탈 거야?로 물어보는 이런 기로의 역할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품질 시스템 롤백으로 유출을 해봤을 때, 차후 에스터 유저들이 뭐 에스터에 물렸니, 뭐, 에스터를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갈아타고 싶다. 뭐 이런 말을 좀 원천봉사하려고 진짜 갈 사람만 가라. 에스터 엘라 2부터는 선택지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번 에스터 엘라 2부터는 기존 에스터 강화에 필요했던 수준. 그러니까 상당량의 재화가 필요하게 만들 걸로 유추돼요 싸게 가게 해줬으면 좋겠긴 한데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아마 상당량의 재화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특성 및 각인이 별도의 시스템 아크 패시브 시스템이죠 로 분리가 되면서 연마 옵션을 땡기는 피스로 변경이 됩니다 이거는 기존의 3티어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탈찌는 아쉽지만 계승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도약 옵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아쉽긴 한데 시스템 변화로 인한 거여서 어, 감내해야 될것 같긴 해요 자 쿠르잔 북부 입장 관련입니다. 아이템 레벨은 1600 이상 달성이고 카제로스 레이드 전조 캐스트 완료해야 되고 에픽 레이드 전조 캐스트 완료하셔야 됩니다. 깨는 게 아니라 전조 캐에요 써져 있죠 전조 회라고저 레벨 때를 봐서 예측컨데 신규 버킷 유저 추이를 보고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신학기를 기점으로 4티어 푸시를 위해서 조금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 말이 뭔 말이냐? 내년 초부터는 강화 완화 작업을 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E.T 때도 6개월 뒤부터 강화 완화가 시작이 되기도 했고요. 어, 신규 복귀 유저분들은 지금 막 무리해서 과금해 가지고 배럭을 만든다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 초 이벤트를 포함해서. 대력을 육성하는 방법을 조금 모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티어 장비는 신규 던전 캐노아트 요새에서 나와요. 이 캐노아트 요새는 지금 어비스 던전이라든지 이런 카테고리가 분류가 안된것 같아요. 별도로 있는 것 같고요. 첫개승용 4티어 장비가 나옵니다. 하루에 3번 입장 가능하는데 그 3번 중에 첫 번째로 보스를 토벌을 하면 유물 선택 상자가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보스 토벌하면은 이미 부위 방어구 드랍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4t 장비 전 피스 획득까지 총 무기 포함 6피스죠. 정말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도 얻을 수가 있겠지만, 정말 운이 좋으면, 운이 진짜 없으면 6일까지도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캐와트 요새에서는 유물 등급 장비가 나오는 거예요. 고대 등급은 7월 말에 카드로스 1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계승이 되는데 파괴, 수호석, 그리고 돌파석, 그리고 융화재료. 기존 시즌 변경할 때는 융화재료는 포함 대상이 아니었어요. 명파도 포함이 안 됩니다. 이번에 명파는 포함 안 돼요 이번에. 그래서 아마 명파로 성장 성장 브레이크를 좀 걸지 않을까. 융화재료 교환비가 나와봐야 확실시 되겠지만 최상급 오리아 융화재료는 가격 방어가 당분간 지속될 거예요 아마. 명파를 계승을 안 해준다는 거는 내가 4티어로 넘어가면 3티어 명파. 는 쓰갈 데기가 없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명파 아까워서라도 지금 상재를 미는 게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대적인 이유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전에도 말했지만 7월 10일에 누군가가 계승을 하면 계승을 한 사람이 상재 재료를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비교하고 싼 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3티어 쪽이 쌀 확률이 매우 높죠 상급 재료 자체가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다 하려면은 뭐, 백만 굴는 우습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백만 구를 쥐어 짜서 할 바에는 4티어 넘어가서 아예 나중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저는 방송에서는 아예 나중에 하는 것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긴 해요. 다 각인 시스템입니다. 이제 몇몇 가지 각인이 변경이 되는데, 좀 큽니다, 이거. 기습하고 결대가 저점이 확보가 됐어요. 이제 운영자가 기존의 사멸을 없애겠다고 했으나, 사실 이제 몇몇 캐릭들의 치피증, 치적에 대한 밸런싱을 리빌딩 하는 수준 아니면 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 보안 패치를 일단은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만화의 흐름. 이거 지금 레전드가 되어버렸죠. 이것 때문에 서포터 분들 특성 값에 대한 재고를 다시 한번 해야 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화 효율 증가 이거 밸류 지금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아크 패시브로 기존 세트 효과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당장 있는 세트 시스템에 대입을 해보면 고치명 악몽 캐릭 몇개 있죠. 뭐 기상, 금음 그리고 몇몇 죽습 세팅 그리고 지배 기반의 고신속 옹모닉 같은 신속 기반 캐릭들 등이 이 만화 효율 증가 가기는 좀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된 상태 이제. 정직한 유효각인으로 인식 바뀔 겁니다. 이 정도면. 기존의 생명력 80% 이상이라는 제약은 이 아드로핀 물약 때문에 엄청나게 리스크였는데 이게 65%까지 내려가 버린 안상은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넓게 열린 겁니다. 그리고 저바다고 질증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서 피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밸류가 올라갔지만 앞에서 나왔던 안상이나 등등 이제 몇몇 각인에 의해서 이번 패치에 약간 무색하게 아쉬워 보이긴 하다. 이제 정단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치피감이 너프가 돼서 밸류가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극신지배 이상 같은 애들은 진짜 활용성이 정말 크게 열린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어빌리티 스톤의 정단의 추가 효과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중요도가 올라갈 수도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 어빌리티 스톤인데 일단 8포인트하고 5포인트가 아쉬운 건 여전해요 그리고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 지금 원한 아드돌이 정말 좋죠 근데 걔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각 각인별 어빌리티 스톤의 효과, 그리고 그 어빌리티 스톤 효과가 몇 퍼센트로 올라가는지를 확실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고점 돌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돌 깎는 건 도박수입니다. 진짜로. 지금 깎아야 되나? 아, 뭔 캐릭은 무슨 돌을 깎아야 되나?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일단 쓰던 거 쓰세요. 어빌리티 스톤은 시즌2에 비해서 성능이 매우 내려간 포지션이에요. 방송에서 제가 돌지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팔찌 포지션이에요. 시즌 넘어갔을 때 돌에 쓸 돈을 강화에 먼저 투자를 하면 더 빠른 성장체감 느낄 수 있으니까 돌은 후순위에 두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보석입니다. 일곱 번째 보석. 3 t 보석을 10면홍 다인 것과 그것들을 전부 계승하면 4 t 8면홍이 나오겠죠. 걔네들을 다인걸 비교하면 4 t 8렙 보석 도배한 게 오퍼 때의 딜 상승이 있으니까 무조건 계승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직군들은 3 t 10면 하나의 기대값이 압도적으로 큰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버스트 수라 뭐 이런 친구들 뭐 포강도 그렇고요. 이 부분은 차아크 패시브와 연관 지어서 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면 계승을 하되 아크 패시브 나오면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제가 뭐 부캐릭이나 본캐릭인데 구렙 이상 보석을 사도 될까요? 뭐 이런 질문 나오는데 6월 20일 기준으로는 사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거의 동결되어 가는 분위기거든요 이제 물론 4티어가 나온 다음에 가격이 살짝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아마 근시일 내에 팍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쓰시다가 어, 파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말하는 것처럼 7월 3일, 7월 3일이 뭐냐면 업데이트 전 마지막 숙제줍니다. 에 가격 변동 웨이브가 한번올수 있어요.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3티어 보석 쓸 사람들은 다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을 할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격 변동이 한번더올 수도 있다. 그리고 아크 패시브입니다. 악세에 붙어 있던 특성하고 세트 효과가 일부 변경이 돼서 새로운 시스템, 이 아크 패시브 시스템으로 들어가요. 그 중에 특성하고 세트 효과는 진화 포인트인데 이 진화 포인트는 나중에 장비류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깨달음과 도약 포인트는 장신구와 팔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크패시브 영상만 따로 추려가지고 하나 더 만들 거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크게 확인할 것도 없어요. 이미샤 편지에서는. 그리고 생활 관련입니다. 새로운 재료가 추가가 돼요. 그리고 플래티넘 필드 입장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필필 입장권이 더이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아마 또 필필에서는 새로운 재료 또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죠. 또한 이제 새로운 재료가 추가됨에 따라 그 공급이 수요를 초반에 따라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생활의 기운도 모아놓는 게 이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 많은 거 초월하고 엘릭서. 일단 초월은 무기 초월을 제외한 초월 비용이 2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해요 그리고 얻는 어둠의 불수량이 2배로 증량합니다 무기초월은 그러니까 지금 하셔도 돼요 어, 무기초월은 지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엘릭서 재료 획득량이 2배로 늘어나며 빛나는 지혜 엘릭서 등장과 함께 연성 비용 및총매 소모량이 2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 그러니까 완성된 기존 엘릭서는 아마 소급 적용이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엘릭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들어 놓은 엘릭서는 아마 가격이 그대로 옛날처럼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전에 영웅 엘릭서 너프 시절에도 소급대에서 적용되진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재료는 가지고 있다가 만드시면 바로 적용이 될 거예요 재료는 굳이 안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엘릭서가 무슨 이제 횟수가 더 추가가 되거나 뭐 이런 거였다면 좀 준비를 해볼까 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비용 삭감에 재료 획득량 두배기 때문에 어, 저는 아마 준비는 따로 안할것 같습니다. 해서 6월 19일 제 기준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추려봤는데요. 제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어,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빠이.